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무안군이 남학과 오룡지구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의 상세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합니다. 상세 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과 층, 호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적용한 것으로 세대별 거주자의 구체적인 주소를 제공함으로써 긴급 상황 출동과 택배 우배송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남군이 윤달 기간을 맞아 남도광역 추모공원의 화장장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화장로 운영 시간은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고 사전 예약은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목포시가 2023 시정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합니다. 목포시는 부주동과 부흥동을 시작으로 3월 8일까지 하루 2개 동씩 매주 3차례에 걸쳐 시정보고회를 열고 역점 시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완도군이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사진과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완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를 촬영한 사진, 영상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한 미발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